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제가 학생 때 열심히 부르던 노래예요. 그리고 강론은 1독서로 준비했습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1독서에는 요나 예언자가 나오죠. 자, 하느님은 마음을 굳혔다가 용서했다가 또 버렸다가 용서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하느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분이실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느님의 진리의 속성을 내다봅시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니고 계신 진리는 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오늘은 2였다가 내일은 3이었다가 모레는 6이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죠? 진리는 영구불변해야 됩니다. 항구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왜 부활초 보면 A 글자는 알아보겠죠. 그 밑에 이상한 글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히라보의 마지막 글자 오메가입니다. 시계 중에 오메가, 그러니까 시계 끝판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부터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에게 항구하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천주교의 4대 교리 가운데 뭐 다른 것들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뭐 천주 존재가 뭐니, 삼위일체가 뭐니, 현대 하나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상선벌악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한 이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이에게는 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진리는 항구적이고 불변합니다. 이거의 첫 번째 여러분이 인지해야 할 이 도식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느님은 영원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죠, 그죠?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느님은 이 당신의 변함없는 진리를 어디에서 이행하시는가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영원 안에서 당신의 진리를 수행하십니다. 영원 안에서.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은 조급할 필요가 없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급증과 서두름은 누구의 특징이겠죠? 한계를 가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루살이는 오늘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 옆에서 치다 보던 파리가, 야, 니 와 그래 안 다리고, 야, 내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 게 뭔데? 가는 몰라. 가는 한참 살거든. 어떤 모기는 겨울에도 살아있죠? 요즘은 아파트가 뜨세가지고, 지하실 파이프 있는데, 그런 데서 모기가 막 다시 올라온대요. 겨울에도. 네.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오늘 또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하느님은 영원을 지고 계시니까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영원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이루어내면 되죠. 그래서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마치 하느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악인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왜 고통받고 살지? 우리 엄마 착한데 뭘 잘못했다고 저 병원에다 넣어놔갖고 몇 년 동안 고통받게 하지? 저놈, 저 자식은 저거 참 나쁜 놈인데 저거 돈 억시로 많이 벌어갖고 죽을 때도 피난하게 죽는 것 같아. 속에 안달이 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선과 악에 대한 당신이 정해놓은 변함없는 진리를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해가 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자, 이제 남은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당신의 몫으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창조주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니체는 그랬죠? 신은 죽었다. 물론 니체의 책을 조금만 더 파고들어보면 헛된 종교적 이 헛짓거리들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표현 하나만 들고 와서는 그냥 신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누가 낙서를 냈다죠.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화장실 아줌마, 너는 죽었다. 낙서 지운다고 고생할게, 그죠? 인간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항상 열려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악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빛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만 해도 성인이라고 불렸던 누군가가 타락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사제복장을 하고 늘 막 수단 입고 댕기고 뭐 글래셔츠 하고 댕기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에 충실할 거야 싶지요. 누가 압니까? 어느 날 묘령의 여인이 와가 여는 전부 다 제 성소 지킴이잖아요. 봄아 성소가 튼튼해. 유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네. 할매한테 누가 유혹을 당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인기 마치고 저 도심지 못난 가마 온갖 미시족 아줌마들이 에? 참 그것도 그렇지.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군인 아저씨만 봐도 와 늙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군인 아저씨 보면 어때요? 을라겠죠. 아이고 저 야돌야돌한 거를 군대 보내고 웃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아줌마도 이뻐 보여요. 큰일 났어.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사람들 버글버글한 본단 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부님 안 흔들리도록. 예? 여야, 뭐, 어? 내가 나 자신을 유혹시킬 이유가 없이 이렇게 유혹을 안 당하는 거지. 이제부터 막 그런 데 가서 막, 신부님, 오늘 우리 커피 한잔한데 같이 가요. 그게 싸워. 여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 그죠? 앉아도 형제님 내 주변에 전신 마신 형제님 시커먼 형제님들만 앉아갖고 막 여모님 뭐 하는데 막 뜨가리도 없고 자매님들하고 얘기 좀 해보려 하면 저가 내 빼보고 마이크 있긴 해. 성소가 절로 지켜지는데 시내 본다 안 그래요? 그는 자매님들이 더 설친다 하있긴 해. 신부님들을 막 자기 핀 만들라고. 자, 얕은 쓸데없는 소리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상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타락했던 사람도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거룩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타락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선택의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뭐 서울대를 갈지 뭐 아니면 뭐 연고대를 갈지 뭐 아니면 대구에 있을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지 뭐 집을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핵심적인 선택 하나는 선을 이행할지 악을 이행할지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악이 쉽고 빠르고 편하고 쾌락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훌륭한 남편이 되는 선의 선택보다는 술 먹고 친구들하고 째리뽕 대갖고 돈을 펑펑 써재끼고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날 수 있는 악의 선택이 훨씬 즐겁고 쾌락적이고 강렬하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죠. 유혹이 싫은 거면 왜 빠집니까? 에? 유혹에 빠질 때마다 막 여다 칼을 한 개씩 꽂아댄다 하면 그거 왜 빠지겠어요? 유혹에 빠지는 순간만큼은 나에게 쾌락이 보장되니까 거기에 빠지죠. 그리고 쾌락은 항상 중독을 유발합니다. 중독을 유발하는 것 안에는 쾌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도 중독, 섹스도 중독, 뭐 여러 가지 술도 중독, 담배도 중독입니다. 마약도 중독이고요. 명예도 중독돼요. 어떤 때는 사람들 사이에 칭찬만 듣던 한 사람은 계속 그 칭찬만 찾아다닙니다. 허영심도 중독되고요. 좋은 거 한 개 사갖고 친구들 앞에 나서 뛰면 어머야 그 언니 어디서 샀노? 이렇게 샀는 거 들어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러니 다음에도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갖고 남편 바가지를 드드드드 긁습니다. 이 쥐꼬리만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친구들 앞에 나왔고 이런 걸 들고 지금 사지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사주나 이 못난 남편 같으리라고. 그래서 쾌락은 지나친 쾌락은 항상 그 오르막을 건너면 슬픔과 아픔이라는 내리막이 다가오죠. 인간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탄생의 순간부터, 근데 탄생의 순간부터는 보호막이 쳐져 있죠. 어떤 보호막입니까? 무지의 보호막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내가 욕을 들어도 그게 욕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볼리비아에 갔을 때 누군가 스페인어로 저한테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저 신부 말도 뭐하고 저 티미하이 막 은우란 신부다. 마치 우리 한국에 오신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싸마 아이고 저 신부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하면서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한국말이 저게 뭐고. 진짜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나이보다도 많이 여기서 사셨는데 아직도 말이 은혼하신가? 욕이 욕인 줄 알아요. 욕인 줄 인지를 하죠. 그래야 화가 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탄생의 순간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무지의 보호를 받죠. 하지만 선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도. 그래서 어린애부터도 어떤 애는 괜히 더 땡깡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 아이 때부터 어떤 내면의 선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시기부터도 자유라는 것은 이미 시초부터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못된 애들은 일찍부터 못돼지죠. 순진하게 자라온 애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교육을 더 철두철미하게 받아오고 훈련을 받아온 아이들은 그 순진성을 더 유지하는 한편 일찍부터 도심지에 나가서 그 도심지에는 못된 애들이 난리거든요. 막 똑똑한 애들이 넘쳐릅니다. 예. 요즘에는 얼마나 또 유튜브 이런 걸 봐가 아들이 똑똑한 흉내를 내쌓는지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하고 뭐 선을 넘니 안 넘니 뭐 지우개 이건 내 건이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은근한 왜 이 이성 간의 그런 걸 슬슬 느낀다면 요즘 애들은 뭐 어디서부터라 하더라 유치원 때부터 뭐 서로가 뭐 니는 내 짝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약혼 했니 어쩌고 저쩌고 해산는다면서요. 그게 다 어디서 배운 거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익힌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애시당초 모르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진성의 보호를 받는데 오늘날은 그 순진성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근거 자료들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뭘 바탕으로 선택을 할까요?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디어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온갖 종류의 탐욕과 허영과 이기심을 가르칩니다. 자, 세 개 다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진리를 갖고 계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선택 자유 안에서 선택하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구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느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심지어 전지하시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전지함,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원소 단위에서 가장 미립자부터 만들어내신 분께서 모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한 사람의 삶을 뒤쳐보는 순간처럼 그 당신에게는 빛처럼 마치 어둠 밤에 천둥이 번쩍 치면 모든 사물들이 일시에 분간되는 것처럼 한 인간 존재를 당신이 직시하기만 해도 그 인간의 현재의 미래 상태가 충분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면의 탐욕이 얼마나 들었고 더러움이 얼마나 들었고 유혹 당할 것들이 얼마나 들었고 그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가 뻔하니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구먼.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진도 나가는 느낌이라서. 예.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느님, 왔다 갔다 계속하는 인간, 이 사이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항상 벌을 예비합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에 상하는 벌이 따릅니다. 맞죠?
집에 화분을 깨뜨려 놓으면 엄마가 돌아오면 내가 얻어맞는 게 우리 집에 세워져 있는 구도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좋아하는 내가 설거지를 미리 해놓거나 쓰레기 불러쓰고를 해놓고 집안을 정돈해 놓으면 엄마가 와서 칭찬을 하겠죠. 엄마의 상벌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영원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자비로이 바라보십니다. 기회를 허락하세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충분히 쳐도 되거늘 하느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네가 엇나가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지금 비트코인 더 사고 싶으면 사서 한번 실컷 써보고 그렇게 또 갖고 있는 재산 풍비박산 내보고 그래가 다시 재기해보고 재기하면서 다시 신앙으로 그래도 네가 힘들 때는 나를 찾더만.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지가 탱자탱자하고 막 돈 좀 있고 이러면 하느님 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아무데도 기댈 데 없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느님 개사고 돌아오지. 그게 인간의 한계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여정들을 다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정들이 사실 그 사람의 앞길에 이미 놓여 있던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언젠가 그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혀있죠. 칼로 이긴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돈을 잔뜩 벌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돈을 잔뜩 벌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멈추고 아, 이 정도 벌었으니 난 이걸로 알뜰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돈이 벌리는 족족 탐욕은 그 크기를 더해갑니다. 내 능력이 이쯤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요걸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다 투기를 해보고 요거 하고 저 어디 아파트 짓는다 하는데 그 땅도 좀 사놓고 해야지 하는데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올 줄이야, 그죠?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더 이상 은행들이 건설사에 돈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목매다 할까 찾고 있겠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숨지기 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가능한 하느님은 그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처벌을 미루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되면 성경적 표현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나 같은 인물이 외치는 거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니네베는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물론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통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 니네베라는 영역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이 들으니 정말인가? 그때부터 자신들의 내면을 변화시킨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인들이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려는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께 사정사정을 합니다. 하느님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일으키신 백성이고 당신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소. 그러면 하느님이 멈춥니다. 그 일은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자, 초는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타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인간의 죄악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비의 기회들을 자꾸자꾸 태웁니다. 그리고는 멸망을 촉구시키는 거죠. 그런데 한 의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들의 부족함을 메꾸겠다고 나설 때 다시 초의 생명은 연장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겁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미 이들을 치리라고 마음속에 내정해 놓으셨고 그건 당신의 영원한 항구불변인 상선벌학의 진리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의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쳐서 그들의 부족 부분을 메꾸겠다 하니 그러면 너를 봐서 조금 더 기회를 다시 주마 라고 기회를 늘려주시는 겁니다. 안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겪으면서도 이들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두 배로 치겠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기회를 모두 소진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절대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어느 날에는 변덕스러워서 마음을 바꿨다가 아니요.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항구불변으로 진리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영원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 속에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하는 그 자비를 계속해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요나 예언서의 요나처럼 나서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인님 이 나무를 뽑아버리지 말고 포도밭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나무 뽑아버리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1년간 이미 3년 동안 당신이 돌보셨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들 제가 1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가 바뀌어도 바뀌겠지요. 그 뒤에는 당신 뜻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누군가가 나설 때 뭔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멸망입니다.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으면 매를 덜 맞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에 이미 알고 있는 이들, 하느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교리교사까지 했던 이들이라면 그런 이들이 냉담을 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속일에 빠져 있다면 타고 있는 초와 같은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멸망이, 물론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 멸망을 세속적인 멸망으로 바꿔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세상 안에서 추구하던 것들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그 사이에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 제가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아멘.